네, 코로나19 속보부터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김성환 시사평론가, 전지현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확진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발표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확진자 4,000명을 넘어섰습니다. 4,212명, 코로나19 확진자 4,000명을 넘어선 4,212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어제 오후에 발표된 게 3,736명이었으니까 이제 그 사이에 476명이 확진 환자로 추가가 된 셈입니다. 네, 오늘도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 확진자가 대거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37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모두 3,081명이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요. 경북에서는 68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6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87.9%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김경우 교수님,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주말이 중대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조금 잠잠해질까 하는 기대도 있었는데 오히려 476명이 더 증가했으니까 확진자의 증가 추세는 뭐 오히려 올라간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좀 우려되는 지점인데요. 예, 예. 하지만 우리가 이제 감염이 되고 이제 잠복기를 거쳐서 증상이 나타나고 또 검사를 받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아, 예, 예. 만약에 이제 지난 주말처럼 모든 분들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최대한 접촉을 줄이셨다면 아마 그 통계적인 효과는 아마도 한 1, 2주 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네.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제 또 제2의 신천지교회 사건과 같이 슈퍼전파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다면 네네. 역시 안심할 수 없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지금 뭐 대구 경북의 의료 상황도 걱정이 되는데요. 오늘 이제 추가 사망자가 2명이 나왔고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러니까 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한 이 사망자가 4명이나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일단은 그 우리가 이제 대규모 물론 이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올지 예상을 못한 부분도 있었겠고 네네. 또 그만큼 병상 확보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동안 감염병에 관련된 재난 안전 대응 훈련들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각 역할 관리, 그러니까 의료 자원은 어느 팀이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매뉴얼에 있는데 네네. 아마도 이제 그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의 자원 관리, 또 복지부 차원에서 자원 관리, 그리고 지자체, 대구시라든지 경북에서의 의료 자원 관리 이런 그 세 팀 간의 어떤 긴밀한 협조와 네네. 또 미리 준비를 하는 이런 과정이 조금 미리 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좀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진료를 못 받고 숨지는 환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치료를 이원화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동안 임상 사례를 봤더니 대부분 환자는 경증 환자고 아, 예, 예. 음압 격리병상에도 관찰했더니 별 치료를 안 해도 저절로 좋아지는 환자들이 많더라라는 아, 예. 거라서 경증 환자는 굳이 입원시키지 않아도 되겠고 네네. 또 지금처럼 병상에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좀 입원을 못해서 대기하다 사망하시는 분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중환자를 먼저 이제 입원을 시키자라는 방침인데요. 네네. 물론 지금 현장에서는 어느 분이 경증이고 어느 분을 입원시켜야 되는 중증 환자인지 구별이 어려운 점도 있고 네. 또 현재 이미 음압 격리병상에 계신 분들 중에서 경증이라서 좀 빨리 퇴원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 연속 검사에서 음성이라든지 뭐 장기침 같은 경미한 증상 때문에 네. 퇴원을 못하시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빨리 퇴원시켜서 중증 환자를 먼저 받자 네. 이렇게 중증 환자 우선으로 입원 치료를 하자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추가로 나온 사망자가 3명이라서 총 25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평론가님, 저희가 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어제 강릉에서 최근 입국한 중국 유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중국 유학생들 들어올 텐데 이 관리 어떻게 할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중 교육당국이 일단 당분간 유학생들이 서로 들어오지 않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네. 들어온 유학생을 일단 관리하는 데 최선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지난달 28일 중국 선양으로부터 들어온 학생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다행히 대학 측이 학생들을 격리 조치를 했기 때문에 공항에서부터 학교에서 제공했던 버스로 이동하고 그리고 기숙사에서 격리 조치하는 가운데 지금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기숙사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 측이 철저히 관리를 하는데 일반 이제 가정이나 이런 곳에서 격리가 되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대학 측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에서부터 입국하는 입국자가 한 1,000명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정부에서 지금 앱을 깔고 관리는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이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 2주 동안 철저하게 증상을 확인한다고는 하지만 조금 네. 더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 유학생 입국하기 하루 전 청와대는 이렇게 브리핑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는 지난 2월 4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하여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소득과 발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2월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네. 이렇게 뭐, 지금 봉쇄하는 게 실익이 없다. 물론, 이미 뭐, 때가 늦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전지현 변호사님, 실제로 지금 이 유학생 같은 경우는 입국할 당시에는 무증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조금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뭐, 좀 막을 필요 있지 않냐. 이런 여론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일단 이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교직원들하고 같이 선별 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가지고는 확진 판정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네. 이 사람이 관광객이었다면은 그냥 통과를 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관광을 하고 다녔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발생한 확진자 중에 상당 부분이 신천지 교인이고 예. 지금 여기만 이제 명단을 확보하고 어느 정도 검사를 마치면은 이게 어느 정도 확산세를 막을 수 있는 거는 맞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보면은 네.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계속 지금 확진자가 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사람들 이 유형을 보면은 신천지 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인과 접촉했던 사람도 있고 뭐 재발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감염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람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인구가 모여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이게 대부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급속도로 퍼질 수가 있는데 네. 방역이라는 게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네. 일단 목표는 그 지점에 둬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물샐 틈 없이 방역을 하려면은 일단 중국인 입국을 지금이라도 금지를 하는 게 맞고 네. 그다음에 처음에 정부가 내세웠던 이유가 뭐 어떤 외교관의 상호주의라든지 경제 문제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 그 논리도 지금 무너졌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실익이 없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그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일단 상식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교수님 뭐 어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확진, 그러니까 받았던 이제 완치 판정을 받았던 25번째 이 확진자가 퇴원을 했는데 재확진을 받은 사례가 나왔거든요. 이런 경우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네, 국내에서는 이제 첫 사례고 그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몇 사례가 이제 소개된 적도 있는데요. 예, 아마 이제 그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그 주치의와 함께 이분의 사례는 아마도 재감염은 아니고. 바이러스가 잠시 억제됐다가 검사에 음성이 나와서 퇴원을 했는데 예. 다시 면역이 약해지면서 재활성화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아직까지 그 바이러스 변이는 생기지 않았지만 그리고 또 이제 면역이 약하신 분을 한번 앓고 나서 다시는 안 걸릴 것인가, 그러니까 면역 항체가 생길 것인가도 아직은 좀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서 네. 조금 더 추가적인 사례에 대한 연구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것이 어떤 우리 방역 체계의 지침을 바꿀지는 않겠지만 네. 일단 퇴원하신 분 중에서 면역이 약하신 분들은 당분간 좀 자가격리를 유지하면서 증상이 생기시는지 잘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을 시사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지금 추가 확진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재발 사례까지 발생한 상황인데 이렇게 하루에도 수백 명씩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좀 깊이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지금 이게 80개국이 이미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국 금지 또는 제한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글쎄요,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대한민국이 고립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네, 네. 뭐 우리 국민들이 어디 외국에 나간다 하더라도 지금 격리 조치가 되는 상황이고 네. 격리 조치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국민을 데리고 오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좀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중국의 입국자를 막는 문제는 전문가들이 좀 판단할 영역으로 일단 맡겨두고요. 네네. 다만 이제 우리 국민이 바깥에 나갈 때 지금 외국에서 입국 제한 조치를 실시하잖아요. 예. 우리는 부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럼 중국 국민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 막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네. 어느 게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디까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나가서 차별당할 것을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거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똑같습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나가서 만약에 차별당하거나 아니면 다시 입국 제한 조치 때문에 되돌아오는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한국인 포비아가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지만 네. 우리가 초기에 그랬었죠. 중국인들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차별하는 이 목소리가 나오거나 우리들 스스로도 중국인을 기피한다고 얘기했을 때 중국 인구가 14억 명인데 그중에서 그 모든 중국인을 다 마치 복균자처럼 취급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냐 네네. 이런 문제들을 얘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같은 기준으로 우리는 좀 봤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꽉 틀어막고 이런 방식보다는 우리가 다른 국가에서 똑같이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치를 취하면 된다. 지금 이미 현실적으로 한 1,000명 정도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여기서 더 제한 조치를 가하면 한국도 나가서 똑같이 제한 조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평론가님 하나 조금 아쉬운 게 우리나라가 사실 외교 역량이 이렇게 뒤떨어진 나라가 결코 아닌데 네. 지금 이렇게 80여 개국이 입국 제한 조치를 내린 동안에 우리 외교 당국이 좀 실질적인 대책을 보여주면 좋겠는데 강경화 장관이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유감을 표명하는 것밖에 없어갖고 저는 이 부분이 우리 외교 능력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은 조금 이 안타까움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고요. 예, 좀 더 강하게 대응하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거 아쉬움이나 이런 거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좀 뭐랄까 공포심리 같은 것들이 각국이 생겨난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러니까 한번 뚫리게 되면은 지금 한국이 의료 수준이 낮은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선진국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자칫 집단감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를 외국에서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의료 수준이 낮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행여나 한국처럼 집단감염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의료 수준이 높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전 세계로 지금 확산이 많이 돼 있다고 보는데 그런 나라들도 역시 최소한으로 줄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외교력으로 우리가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항의를 네. 하기도 하고 뭐 초치를 하기도 하고 여러 조치를 취하지만 네. 다른 국가에서 이거를 조치를 금방 바꿀 것 같아 보이진 않아서 네.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 대해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도 대구 경북을 격려한 사람들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이 있고 한국인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한에 대해서 2주 격려한 사람들을 입국 금지하는 조치 그 정도 수준 이상의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유감과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이 대구에 대해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To the highest level of advisory, which is level 4, advising Americans do not travel to specific regions in Italy and South Korea. We want to lower the amount of travel to and from the most impacted areas. 변호사님, 뭔가 우리 국민에 대해서 뭐 입국을 금지한 건 아니었지만 이 앞으로는 이 고위험 국가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 의료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더 추가적인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아직은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때는 아니라 그랬거든요. 네. 그거는 어디까지나 조건부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봐가지고는 우리나라의 사정이 더 안 좋아진다면은 입국 금지 같은 초강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취하는 나라들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일단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특정 고위험 국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특정 위험 국가 출신이 들어올 때는 자기들이 이렇게 알아서 진단 검사를 하겠다는 거고 네. 미국인들도 우리나라로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여행 금지 구역, 일단 대구라든지 경북 지역은 여행 금지 구역이고 한국에 여행 간다고 생각을 해도 일단 재고를 해봐라 지금 그런 조치로 경보 단계를 격상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미국 얘기도 해봤는데 중국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지금 목소리들이 꾸준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미국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미국 독감 얘기를 지금 꺼냈어요. 이게 중국의 주장 어떻게 좀 신빙성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만약에 미국에 진짜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대유행이 있었다면 네.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유행이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 같고 네, 네. 또 원인 미상의 바이러스성 폐렴 환자들이 많이 보고가 되었을 텐데 네. 그리고 미국은 또 비교적 이런 통계, 정보 공개가 투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이제 공개됐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그 중국의 주장의 신빙성은 좀 떨어진다고 추정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 3.1절 기념식 어제 있었는데 여기서 기념사를 통해서 이런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랍니다.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적병지역의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결의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입니다. 변호사님,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지금 시급한 게 사실 북한과의 협력일까? 지금 이 시점에 이 얘기를 했어야 될까라는 다소 아쉬움을 토로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상황에서의 어떤 3.1절 메시지라면 문제는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고 다소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 북한과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더 이상 진정 확산시키지 않고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네. 지금 북한과 협력을 할 게 아니라 국경을 봉쇄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북한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고 지금 확진자가 하나도 안 나왔다고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하고 뭐 협력 방역 분야 협력을 한다.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에 가겠다고 하면 북한에서 받아줄까요? 할 수 있는 거는 뭐 마스크라든지 약품 공급법 정도밖에 없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도 부족한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거를 보면은 의미 없는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 이거 할지 말지도 고민했었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이 시점에서 3.1절 기념사를 내는 게 맞느냐 이런 고민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 3.1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3.1절 기념사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되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지 여러 가지 아마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 문재인 대통령 기념사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국민을 위로하고 또 이 상황을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과거에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해왔다고 하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네. 그리고 3.1절이라고 하는 그 기념 3.1절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려야 되는 날에 대한 의미를 넣고자 네. 어떤 얘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북한은 뭐 우리하고 봉쇄를 하고 안 하고 얘기를 떠나서 이미 봉쇄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만 잡으면 모든 게 끝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네. 계속 지속 가능성이 있고 대한민국은 계속 앞으로 영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끊임없이 방역을 하는 건 가는 거지만 우리가 경제활동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예. 앞으로 통일정책도 추진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방식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메시지가 일부 들어갔다고 해서 그게 적절하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그렇게 바람직한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